마인드 아웃. 야, 우리나라 발음하지 마, 제발. 영어 갖고 우리나라 발음하지 마. Get her number. 자, 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순서. 다. S. 넣을 거야, 말 거야. 모자는 어떤 걸 쓸 거야, 말 거야. 이런 거. 자, 모자도 얘들아 마이까지 적어줄게. 모자를 쓸 거야, 말 거야. 이것까지. 오케이. 자, 생각한다. 좋아한다. 너희들이 얘들아 영어를 해석을 하고 구조를 잡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동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뭔가 안 잡혀 하면 무조건 동사부터 잡아보세요.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선 동사가 두 개가 있지 얘들아. 그럼 반드시 얘들아 둘 중에 하나는 동사가 아닌 게 존재해요. 즉 동사에 뭔가를 뿌려서 하는 것, 하는 막 이렇게 만드는 선생님이 양념이라고 표현하는 게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양념 앞자리가 끊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돼요. 이거 하나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들아 모든 단어가 되게 저번에 우리 being 그거 한 것처럼 그치? Being the way you are is 이거 한 것처럼 그쵸? 그럴 때도 얘들아 are이랑 is를 네모를 쳐놓고 여기 뭔가 이상한데 끊는 거 그쵸? 그러니까 쉬운 단어더라도 뭔가 구조가 안 잡혀요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동사를 찾아서 네모 쳐놓으면 돼요. 그리고 동사에 양념 뿌린 거를 잘 찾으면 돼. 양념은 우리 노랑이 맨날 다 있잖아. 오케이? 자 그리고 동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는 얘들아 가장 기본이에요. 일단 동사는 뭐로 끝나는 말? 다로 끝나는 말. 동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동사는 뭐라 그랬지? 보조동사지. 보조야 이거. 조감독, 감독 있으면 감독이 메인이고 조감독은 보조해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조동사는 얘들아 얘네들에 비해서 얘들아 크지 않아. 오케이? 동사의 메인은 얘들아 메인 동사는 사실은 얘네 둘밖에 안 돼요.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비동사는 여섯 개 정도밖에 없잖아. MR이지. 그쵸? 과거형 다 해도 열 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비동사 뜻도 두 개밖에 없어요. 얘들아. 뭐뭐이다. 그거다. 어디어디에 있다. 존재한다. 그쵸? 그거 두 개 빼면 나머지는 다 그럼 뭐라는 거야? 일반 동사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일반 동사. 비동사 빼고 조동사 빼면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동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think가 일반 동사고요. like가 일반 동사죠. 그럼 지금 앞에 think 앞에 얘들아 don't 붙인 건 뭐예요? 조동사. Don't도 왜냐면 안 한다잖아. 동사하지 않는다잖아. 그치? Don't의 뜻이 뭐야라고 했을 때 동사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로 끝나는 말이니까 동사 중에 하나인데 일반 동사를 뭐하러 왔어요? 보조하러 온 거죠. 뭐 때문에 보조하러 왔다 얘들아? 영어는 뭐에 집착하기 때문에? 순서에 집착해. 영어가 순서에 집착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는 중요한 말을 먼저 하고 싶은. 그래서 얘들아 의문문 할 때도 야 이거 질문이야 하면서 두더지가 먼저 튀어나오고요. 그치? 부정문을 할 때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뒤에 붙이는데 영어는 안 한다니까를 먼저 내보내는 거야. 오케이? 이랬어? 이랬어? 근데 지금 얘가 얘들아 그러면 두는 원래 우리가 한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도 있잖아요. 잘 봐야 돼. 그쵸? 두는 한다. I do my English homework. 이런 거 할 때 두는 한다라는 일반 동사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일반 동사 앞에서 일반 동사가 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해석 자체가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얘는 조동사로 보는 거고요. 조동사는 보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뭐가 존재한다? 메인 동사가 존재한다. 근데 조동사가 원하는 문법은 하나밖에 없다. 메인 동사를 뭐로 해주세요? 동사 원형으로 해주세요. 뿌리, 그쵸? 아무것도 없는. 됐어? 그래서 나는 안 그런다니까? 뭘 안 그래?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뭘 안 그러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can이 얘들아 조동사잖아. 그럼 can으로 끝나면 안 돼. 나는 할 수 있다니까? 그럼 뭘 할 수 있어? 하면서 동사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I can swim, I can study, I can eat, I can sleep 이런 식으로. I can be 이런 식으로. 됐어? 됐어?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내가 선생님 이거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럼 동사부터 찾아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 파악을 한다. 자,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슬 끊겼지. 그쵸? 동사라는 것을. 양념 가죠. 그쵸?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누구를? 그녀를. 그럼 뎁도 갑니다. 맨날 나가는 거지만. 오늘도 대시 많이 나올 거니까. 그쵸? 대세 1번 뜻. 동사는 것. 동사다, 고. 동사라, 고. 요 화다고 라고를 선생님이 오늘 왜 갑자기 얘기를 하나 생각을 해봐. 이따가. 2번이 동사하는 했다. 야, 명사가 있는데 걔가 어떤 애냐면 하는 양념. 얘네 둘은 동사에 뿌린 양념이죠. 얘는 얘 자체가 명사가 되는 거고 얘는 명사에 뿌리는 양념이야. 저 명사. 이렇게. 오케이? 얘네들은 다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She's not that beautiful.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렇게까지 이쁘진 않던데 이러는 거. 오케이? 지금 that은요. 동사에 뿌리는 양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명사 자체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냥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너희들은 한 단계 더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 그런 것까지 보면 되고 평소에 해석할 땐 이 다섯 개의 해석에서 충분히 너희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해둔다. 그럼 지금 여기서 대신 몇 번이라고요? 너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까 좋아한다 고 나오지. 그쵸?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되게 다르게 생겼는데 똑같은 말이야. 내가 걔를 좋아한다 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너희들이 평소에 말할 때는 요 말이 더 입에 착착 붙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것을이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는 맡할 거와 대탈 거 할 때도 자꾸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거슬이라고 해석하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지 1번에 을까지 붙이면 뭐야? 생략이 가능하다. 까지 알 수 있거든. 이해됐어? 이해됐어? 갑니다. 자, get. 여기 얘들아 살짝 let's가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좋아요. 이렇게 하자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해보자 이러는 거. 왜냐면 우리가 보통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면 명령문이거든. 그래서 해라 막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이건 지가 하겠다는 얘기라서. 오케이? 한번 get 얻어보자. 그녀의 이름을. 그리고 또 뭐 해보자? 얻어보자. 그녀의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have는 가지고 있다죠. get은 가지가 되다. take는 가지고 가다. 그럼 have는 얘들아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 말이 안 되고요. take는 뺏어가자라는 표현이니까 그쵸? 그녀 이름을 뺏어. 그녀의 전화번호를 뺏어. 이거 이상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get 얻자라는 표현으로 잘 어울려요. 오케이? 그녀 이름을 알아내고 그녀의 넘버를 따보는 거야. 그쵸? 번호를 따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find 찾는 거야. 근데 얘들아 find out 할 때 이 out이 왜 자꾸 붙어있냐면 자, 고구려 시대에 얘들아 왕관이 묻혀있어요. 내가 이 왕관을 찾으려고 땅을 미친 듯이 파죠. 그런 다음에 왕관을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꺼내죠. 그쵸? 그래서 find 자체는 찾다잖아. 근데 find 하면 찾아서 꺼내는 거야. 그래서 약간 발견해내다 라는 이런 느낌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찾아서 드러내는 거야.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야. 여기서 끊어. 정치사 앞에서는 일단 끊으세요. 오케이? 모든 것을 드러내보자. 한 다음에 오브 뜻. 아는 거 1번? 뭐뭐의. 2번? 잘했어. 근데 선생님이 3번까지 갈 거라서 about 기억하세요. 뭐뭐에 대해서. 라고도 많이 쓰여 오브가. 그 다음에 I dreamed of something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난 뭐뭐의 꿈을 꿨어 라는 거 뭐뭐에 대해서 꿈을 꿨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연결 잘 되거든. 그리고 방금 말한 거 뭐뭐 중에 one of my favorite books 이런 거 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 중에 one 하나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세요. 이 about 표현이 얘들아 웬만한 전치사가 about 표현이 되게 잘 되거든. 그래서 잘 안 되면 about 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 어쨌든 이거. 자, 모든 것을 한번 드러내보자. 그쵸? 찾아서 드러내보자. 뭐의 모든 것? 그냥 더 가세요. 그
것들 그냥 해석하세요. 그것들 중에 모든 것. 얘들아 그것들 중에 모든 거면 그냥 그것들 다 이러는 거죠. 그쵸? 그것들 다 드러내보자 갑니다. 여기 것 있어 얘들아 헷갈리지 마. 여기 것이 있어. that 1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띵 자체가 것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것이라고 해석되는 what이든 that이든 1번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얘들아 것이라고 떨어지는 여기 명사가 떨어지면 what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라는 거야. what 자체는 무조건 것이라는 해석이 돼야 되거든. 오케이?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몇 번 갑니다? 어떤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어떤? 동사 바로 가질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먼이라는 단어 아는 사람? 이리 와 아니야. 이리 와 아니야. 흔한. 잘했어. 그리고 보통의 이러죠. 이렇게. 그럼 얘들아 우리가 흔한 것 속에 솔직히 인이라서 뒤에 형용사랑 맞는 건 좀 안 맞거든. 흔해지는 것 조금 얘들아 억지스럽게 여기를 만약에 주어로 해보자면 그러니까 명사로 해보자면 되게 흔한 것들 흔한 것들 속에 가지고 있는 것 이거거든 그대로 해석하면 그럼 얘들아 봐봐 나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있고 너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 이 안에서 우리 같이 흔한 것 이 말이 돼요? 이 보통의라는 표현이 커먼이 공통의라는 표현도 있거든 얘들아 공통적으로 보통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그래서 나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랑 나랑 같이 비교해서 흔한 것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이 되는 거야. 비슷한 부분. 이해돼? 그래서 have in common 자체를 얘들아 공통점을 가지다 라고 외우라고 해요. 오케이? 너한테도 흔하게 있고 나한테도 똑같이 흔하게 있는 거. 보통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느낌이야. 여기 이해됐어? 그래서 have in common 그럼 얘들아 모든 것들을 그쵸?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찾아서 드러내보자. 보통 이렇잖아 얘들아. 처음 만난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려면 얘들아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게 사람한테 호감을 그쵸? 처음 느끼게 하는 그쵸? 나도 그런 거였는데 이러는 거 그쵸? 오케이?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Never find it. 절대 찾지 마. 모든 건 절대 찾지 마. 그 differences. 차이점들은 드러내지 말자. 처음에 그쵸? 다른 거 알면은 얘들아 서로 잘 되려다가도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러분. every가 답이려면 뒤에 명사에 s 따윈 없어야 돼. 오케이? 자 공통점을 한번 드러내보자. 차이점 말고. 그리고 last meet 만나 누구를? 그녀의 부모님들. 여기서 s 놓친 사람 되게 많거든. 보통은 얘들아 부모님이잖아. 아빠, 엄마, 보통은 두 분이기 때문에 거의 S가 붙어다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만나보자. 부모님을 만나고 그녀의 오빠를 만나보자. 자, 이건 진짜 약간 스토커 같은 느낌이야. 갑자기 여기서 드는데 그냥 그 주변의 사람, 그쵸? 그녀 주변의 사람, 특히 가족이면, 그쵸? 오케이? 그녀가 그녀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을 만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지. 그쵸?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면 그녀는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3인칭 단수에서 동사에 뭐 들어간다? S. 우리가 맨날 명사에 S 들어가고 말고만 되게 조심했지만 얘들아 동사에 S 들어가고 말고도 S 집착이에요.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녀는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가 메인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에 뭐 할 거야? 맨날 하죠. 그랬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얘들아. 메인 동사가 시작한다. start, begin 둘 다 마찬가지예요. 시작한다면 두 번째 동사는 to도 괜찮고 ing도 괜찮고 뜻도 똑같다. 자는 것을. 오케이? 자는 것을 시작할 거야. 자, 길을 시작할 거야. 하는 것 하기 똑같은 말이에요. 이 over라는 표현 보세요. 야, 우리 집은 여긴데 아니, 여자네 집은 여긴데 우리 집은 여기야. 여기 담이 있어. over. 이해돼요? sleep over, 담을 넘어와서 이런 거야. 아니면 시계가 있는데 여기 12시부터 이렇게 슥 이게 over예요.
12시부터 아침 6시, 7시 이렇게 슥 넘어가는. 슥 넘어가는. 하루가 슥 넘어가는. 요 느낌이지, 얘들아. 오버. 오케이? 오케이? 하룻밤이 슥 넘어가고 담장을 슥 넘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sleep over 하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잔다 이런 느낌이래요. 오케이? 자, 요 crib이라는 단어 보세요. 이게 얘들아 원래 너희들이 사전에서 치면 crib이 뭐라고 나오냐면 얘들아 이렇게 오물통인가 여물통인가 무슨 이렇게 통 이렇게 큰 통으로 나와. 되게 이만한 통은 아니고 얘들아 조금 이 의자 사이즈만한 통 같은 걸로 나와. 근데 그게 크럽인가라는 단어에서 크럽이 원래 아기들이 잠자는 어떤 침대? 이런 느낌이 있었대. 그러니까는 그런 그러니까 아기들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침대, 통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에서 지금 요새는 약간 신조어로 크럽 자체를 집이란 우리 집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오케이? 되게 멀리 오기는 했지만 요새 신조어로 그 아기들이 딱 폭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어떤 바구니 같은 공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나의 집이라는 느낌이 되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얘들아 내 집이잖아. 아무 집이 아니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지금 the crib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얘들아 지구상에 있는 것도 더라는 표현 쓰지만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더라는 표현 쓴다고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래서 이거 우리 집이라는 느낌으로 더. 오케이? 그러면 좋아.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그녀의 가족들도 만나고 그치 이러면 그녀가 이제 우리 집에 넘어와서 잠을 자기 시작할 거야. 즉 되게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야. 사귈 수 있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주말에는 이제 나랑 보내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자 아까 선생님이 왜 시간 전치사 했는지 알겠지? 시간 전치사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하루의 개념에서 온 하루보다 작으면 at 하루보다 많으면 in이죠. 근데 지금 얘들아 위켄드는 사실은 하루보다 많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잖아. 근데 이걸 in으로 가기에는 물론 in 위켄드라는 표현도 쓰기는 해요 문법상. 근데 in으로 가기에는 in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야. 한 달이라던가 몇 개월이라던가 1년이라던가 되게 큰 개념으로 가. 그래서 지금 주말이라는 건 그 토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거 그냥 온 해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온으로 많이 써요. 그럼 지금 얘들아 여기 S가 붙었지. 주말에 하고 그냥 온 위켄드 하고 끝났으면 얘들아 오늘이 3월 20일이니까 주말에 하면 25일, 26일 말을 하는 거겠지. 근데 지금 주말 드레라고 했어. 그럼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1일 토요일 일요일, 8일 토요일 일요일, 5일 토요일 일요일 다 이러는 거지.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말마다가 돼요. 오케이?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놀러와서 자고 갈 거야. 깊은 관계가 되겠지. 앞으로 결혼을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마다라는 표현을 에브리로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S가 안 돼. 왜 안 돼? 당연히 에브리는 명사 S가 붙을 수 없으니까. 오케이? 자, 주말마다 올 거야. 그럼 얘들아 봐. 월요일에는 영어로 뭐예요? On Monday. On Monday. 월요일마다 뭐예요? On Monday. On Mondays. 왜냐하면 이번 주 일요일, 다음 주 월요일, 그쵸? 다다음 주 월요일 계속 몇 개가 되니까 S를 붙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every로 하면 절대 S는 있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오케이?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거야. 자, 마치 모처럼 하나의 진짜 관계처럼. 진짜 관계라는 거죠. 릴레이션십은 얘들아 남녀간의 사이에도 릴레이션십 사람과 사람의 관계면 다 릴레이션십으로 표현할 수 있어. 진짜 릴레이션십처럼 이러는 건 진짜 마치 우리가 사귀는 것처럼.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도 더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사귀는 사람들처럼 이러는 거야. 오케이? for 나왔지 얘들아. 다시 한번 for 1번 this is for you. 너를 위해 for 12 hours. 2시간 동안 this is for you. 너 때문에 4번 등가교환 5번 for 나한테. me 나한테 내가 이러는 거 그쵸? for me 5번 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the stars 얘들아 지구에 있는 별들이잖아. 그치? 지구에 있는 별들이니까 지금 더 했어요. 그 별들이입니다.
지금 별이 막 이렇게 있다가 얘들아 일직선을 이룰 때가 있거든? 뭐 몇천 년에 한 번씩 이런 거 있잖아. 몇천 년에 한 번씩 얘들아 무슨 별이 행성이 일직선을 이루는 그날 막 이런 거 나와 가끔. 이게 지금 라인이에요. G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라인이야 얘들아. A line 하나의 일직선을 이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별들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몇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야. 이런 거야. 그치? 보통 얘들아 별들이 이렇게 일직선을 이루는 게 얘들아 흔한 일은 아니거든. 그쵸? 진짜 내 생에 내가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기회야. 이런 거죠. 오케이? 나한테는 별들이 일직선을 이루는 것 같았는데 근데 그녀한테는 그건 그냥 뭐였나봐? 타이밍이 나쁜 거였나봐. 타이밍 자체 우리나라 말로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타이밍이 나쁜 거였나봐. 자, 그래서 그녀는 그냥 타이밍이 아니죠. 지금은 남자 사귈 때가 아닌 것 같아. 그쵸? 이런 식으로 거절을 당했나봐요. 그쵸? 그래서 그녀는 그냥 일 수가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얘는 조동사 얘가 메인 동사다. 그쵸? 되어줄 수가 없나 봐. 일 수가 없나 봐. 나의 안 되죠. 나의 것이 되어줄 수가 없나 봐. 아, 걔가 그냥 아 타이밍이 좀 안 좋아서 지금 공부를 해야 할 때라서 대학 가서 만나자. 그쵸? 여자애가 그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내 것이 될 수 없나 봐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제일 잘 듣는 부분이 나와. 지금 여기서 얘들아 이 느낌이요. 나는 생각하지 않아. 동사라는 것을.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 여기 not이 있기 때문에 any가 몇 프로다? 0%다. 더 이상은. 그쵸? 더 이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 느낌이 되게 잘 쓴 게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그래 그럼 내가 걔 싫어 이 느낌이야 얘들아 굴진이네 어 쿨한 척하는 거야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얘가 되게 막 슬퍼가지고 나 이제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 그럼 이쪽에서 거절해주지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세 개 꼭 외우라고 그랬어요 because 그쵸? 왜냐하면 they 여자들은 이거든 다 the same 똑같거든 얘들아 똑같다라는 말 앞에 무조건 더라 그랬어 왜냐하면 과거의 그 여자들과 지금의 이 여자들을 비교해야 돼요 그 여자들과 이 여자들은 그런 부분이 다 똑같더라고 그가 미친 듯이 들어가지 오케이 무조건 더가 있어야 돼 여자들은 다 똑같더라고 이 부분 또 넣어줘 얘들아 all I need All you need to do is stay였나? Stay a minute. 이거 했었잖아. Stay에서. 네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머무는 것이다. 잠깐. A minute. 1분 동안 이거 했었잖아. 똑같아요. 모든 것인데 또 말합니다. 것으로 떨어지는 건 what 절대 안 돼요.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 그들이 원하는 to가 여기 숨어 있으니까 당연히 to야. 그쵸? 그 여자들이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또 한 번 모든 것으로 떨어지는 건 무조건 단수. 그래서 is가 나옵니다. 오케이? 여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break my heart.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거야. 부셔버리는 거야. 그쵸? 산산조각 내는 거야. 근데 저번에 했지 얘들아 주어에 올이 있으면 to는 무조건 생략. 오케이? 자, 나는 걔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 다시 한번 더 이상은 0%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쪽에서 거절해주지. 이런 느낌이야. 약간 찌질하죠. 그쵸? 야, 이쪽에서 거절한다. 야, 내가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왕따 시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 오케이? 왜냐하면 걔네들은 다 똑같거든. 됐어? 자, 여기 구조 보세요. 여자들은 그냥 원해요. 뭐 하는 것을? To see, 얘들아. 보는 것을. 누가?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 자,
이 여기서 지금 내가 한 다음에 이 동사를 하려면 이 C를 보고 간다. 그치? 앞에 있는 메인 동사가 C예요. C가 무슨 동사지? 지각동사. 지각동사. 그쵸? 보다, 듣다, feel까지, 느끼다, 요 세 가지 하면 지각동사. See, me, for이잖아, 얘들아.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동사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 그래서 다시 한번 가면은 요 see 때문에 여기 for이랑 fully. 그리고 apart 보세요, 여러분. 피자를 시켰는데 한 조각, part가 부분이잖아. 한 부분, 부분. 그치? 여기서 하나 떼서 내 입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뚝 떨어져서 이 느낌. 그럼 fall apart잖아, 얘들아. 뚝 떨어져서 떨어지는 거. 사람이 그녀에게서 뚝 떨어져서 뚝 떨어진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망가지는 거. 이러는 거지. 내가 무너지는 거. 이러는 거죠. 오케이? 여자들은 그냥 보기를 원할 뿐이야. 내가 뭐 하는 거? 무너지는 것이, 망가지는 것을 보기를 원할 뿐이야. 내 마음 받아주지도 않고 받아줄 듯 말 듯 하다가 나를 떠나가 버려.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hook 뭐예요? 그래서 나는 hook up. hook 뭐죠? 갈다. 갈고리지, 얘들아. 후크 선장할 때. 물음표 아니야? 갈고리지. 그럼 hook up. 그쵸? hook up. 거는 거죠. 리바운드 뭐예요? 농구할 때 공이 튕겨져 나와서 다시 잡는 거. 이게 리바운드지. 그쵸? 그러면 그렇게 하나에 튕겨져서 나오는 것을 닿는 거야. 여기 이래? 리바운드에 닿아서 훅 거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자, 보세요. 리바운드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가 튕기는 거야. 튕겨져 나온 여자를 후크업, 내가 뭐 한 거야? 갈고리로 잡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 훅업이라는 표현이, 얘들아, 이게 남자가 특히나 이런 노래에서, 사랑 노래에서 쓰면 약간 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걔를 이렇게 걸었어. 걸어서 데리고 왔어. 이해되지? 걔가 내가 걔를 꼬셨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꽃입니다. 근데 자, 어디에 꼬시려면 얘들아 얘가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거리를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 튕기는 여자들을 뭐예요? 내가 다시 한번 꼬셔보려고.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좀 이런저런 여자들을 좀 꼬시고 다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얘들아. hook up이라는 표현이.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말에 동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것을 되면 생략 가능. 내가 동사라고 말해. 나는 입니다 라고 말해. be going to 뭐죠, 여러분? 미래형 중에 하나. 그쵸? will be, is going to, be, ing, be about to. 그쵸? 의미상의 차이는 있으나 너희들이 그냥 봤을 땐 동사할 것이다. 오케이? 그냥 미래형 중에 하나. 그럼 이거는 일 것이다 하면 되죠. 뭐일 것이다? 싱글일 것이다. 이해됐어? 아, 싱글 둘이나 말 하지 마. 그냥 싱글일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녀. for life, 일생 동안. for 2번 나오죠. 나 그냥 평생 일생 동안 싱글일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녀. 이런 거. 그냥 가볍게 여자들 꼬시면서, 튕기는 여자들 꼬시면서, 야, 난 그냥 혼자 살래. 이러고 말하고 다녀. 야, 근데 걔는 너무 예쁘고 너무 괜찮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딱 하나의 뭐를요? 예외를 만들었어. 나 그냥 여자들이랑 편하게 꼬시고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만나면서, 그냥 결혼은 안 하고 평생 혼자 살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녔었는데, 걔는 예외야. 걘 너무 괜찮더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 하나 더 기억하세요. except라는 단어가 전치사로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 있어. 뭐뭐 빼고. 저번에 but 같은 느낌 있죠. 그래서 지금 exception 해가지고 얘들아 명사를 만들어주면 예외. 오케이? I made an exception 이러면 내가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요번에는 해줄게. 이러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많이 쓰여요. 오케이? 오케이? I can make an exception.
내가 이번엔 예외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 평소에는 이거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 숙제 안 해온 거 평소에는 선생님이 안 그러는 거야. 근데 이번에 한 번만 봐줄게. 이런 거 있죠. 오케이? 그럴 때 쓰는 표현. 오케이? 자, 내가 이렇게 예외까지 만들었어. 그치? 근데 나는 발견해냈어. 마침내 발견해냈어. 뭐라는 것을? 내가 그녀의 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와, 아까 타이밍이 안 좋았고 그녀의 타입이 아니래. 그 여자애가 얘들아, 어, 나 지금 사귈 때가 아닌 것 같아. 거절한 거야. 두 번째 또 뭐야? 두 번째,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뭐, 무슨 거절을 당했어? 너 내 타입? 아니야. 라고 또 거절을 당했어. 오케이? 아, 바로 저것이 나오죠. 내가 걔 타입이 아니었다는 것이 인가 봐. 뭐? 이유였나 봐. 그 이유였나 봐. 그 이유가 뭐야? 걔랑 걔가 나랑 사귀어주지 않는 이유였나 봐. 나한테는 별들이 일직선을 이루는 운명 같은 일이었는데. 그쵸? 근데 그녀에게는 그냥 뭐였나 봐? 타이밍이 안 좋은 거였나 봐. 그래서 그녀는 그냥 내 것이 될 수 없나 봐. 하지만 난 인정하지 않아. 내가 걔가 싫은 거야. 이해됐어? 갑자기 되게 다르게 다가오지 않아, 얘들아? 이 후렴 구분의 문장이? 그치? 아니야, 나 차인 거 아니야. 내가 걔 싫은 거야. 이러는 거야. 나 이제 걔 안 좋아해. 내가 걔가 싫어서 안 사귀는 거야. 이런 느낌. 이렇게. Cause they are the same. 왜냐하면 걔네들은 다 똑같거든.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그 노래 거기 유튜브 해준 거에서 요 부분을 Girls are on the same 이렇게 받았더라고, 걔가. 아무리 들어도 Cause they are all the same이 맞거든? 근데 쓱 들어보면 Girls are on the same 이렇게 들려. 아까 그래서 거기 오타났다고 한 게 이런 부분이었어. 어쨌든 느낌은 비슷하니까. 여기서 데이도 여자들이니까. 아, 여자들은 다 똑같아. 또 말합니다. 자,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입니다. 내 마음을 부숴버리는 것. 주어에, 다시 한번 주어에 올 있으면 여기 보호자리에서 to는 100% 생략입니다. 쓰면 오히려 틀려요. 오케이? 자, I don't think that 하는 것을 이라고 하면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케이? 어, 야, 내 쪽에서 걔 싫어. 이러는 거지. 내 쪽에서 거절해 주겠어. 이러는 거야. 왜냐면 여자들은 다 똑같거든. 여자들은 원해. 보는 걸 원해. 내가 뭐 하는 거? 무너지는 거. 산산조각이 나서 무너지는 거. 다시 한번. 지각동사 C가 메인 동사면 요거에 맞춰서 두 번째 동사는 뭐라고요? 동사 원형이나 ing 갑니다. 문법 한 번 더 봐주세요. 자, 나는 입니다. 노력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보세요. To be. In 것을. 그러는 것을. 일단 1번이지. 근데 우리가 to 부정사 할 때 얘들아, 동사에 to 붙여서 to 부정사 할 때 얘들아, 이 사이 떼지 마세요. 안 그러는 거 했을 때 또 말합니다. 안 그러는 거지. 그럼 지금 얘들아, 아까 I don't think 한 것처럼 얘들아, 안 그런다는 말을 먼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in 것을, not을 붙이려면 얘들아, 이 사이가 아니라 무조건 앞쪽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들아, being 할 때도 그쵸? 그냥 앞에다 not being 하면 안 그러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ing나 to 부정사의 부정을 할 때는 앞쪽에다 그냥 붙여주세요. to not 안 돼요. 근데 가끔 고등학교 때 to not 하는 데도 있거든? 그러면 아예 약간 문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약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그거는 강조하려고 조금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bitter가 뭐예요? bitter. 슈퍼즈. sweet의 반대말. 어, sweet, 달콤한, bitter, 쓰디 쓴 이런 표현이야. 그러면 쓰지 않으려고. 여기서 얘들아, right 아니야? 쓴맛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무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런 거죠. 야, 내 인생이 달콤해 하는 거랑 내 인생은 쓰디써 라고 말하는 거랑 느낌이 확 차이 나잖아. 오케이? 너무 쓰디쓴 맛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 너무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여기서 여기 한번 나오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말고요. 하지만 제기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자, 여기 기억하세요, 얘들아. 미스는 놓치다가 있고 그리워하다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얘들아. 저번에 우리 어드레스 했을 때 주소를 설명하다 이렇게 같이 외우라고 그랬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놓쳐서 그리워하는 거야. 오케이? 다른 말 같아 보이지만 얘들아 연결이 잘 돼요. 특히 그리고 이 노래에서는 얘들아 내가 그녀를 놓쳤으니까 그리워하는 거야. 둘 다 괜찮아. 그쵸? 오케이? 하지만 나는 그녀가 너무 그리워. 왜냐하면 그녀는 그거거든. 한 명이거든. 하나거든.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더라. 하나의 종류 중에 하나. 이거 무슨 말이야? 옛날에 지디 노래도 있었어. One of a kind. 이거 더 아니야, 얘들아. 특별한 느낌이라서 더에 많이 좀 신경이 쓰일 텐데, 얘들아. 뭔가 그녀가 특별하다는 얘기잖아, 이거. 그래서 더에 신경이 쓰일 텐데, 얘들아. 이건 어라서 진짜 특별해지는 단어예요. 하나의 종류 중에 하나야. 하나의 종류 중에 하나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녀라는 종류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종류, 그 하나의 종류도 많은 게 아니야. 오케이? 한국 사람은 5천만 명이 있어. 우린 그 중에 하나죠. 이 말이 돼? 근데 이 그녀라는 건 종류도 하나고 그 종류 안에서도 걔 혼자야. 걔가 유일해. 이러는 거죠. 오케이? 이 세상에 이런 애가 없어. 이러는 거야. 이런 애는 그녀는 그냥 얘밖에 없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건 스페셜보다 훨씬 더 스페셜한 느낌이 들어요. 이 세상에 우주를 다 통틀어서도 이러한 종류의 사람은 얘밖에 없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one of a kind라는 표현, one of a kind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특별한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런 느낌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또 한 번 나왔어요. 나한테는 별들이 일직선을 이루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는데. 이해되지? 그쵸? 일직선을 이루는 몇천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는데 근데 걔한테는 그냥 매드 타이밍이었나 봐. 걔는 그냥 내 것이 될 수가 없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 거절해주겠어. 내가 안주하면 되지 뭐 이러는 거야. 그치? 내가 안주하면 되지 뭐. 됐어. 나 싫다는데 뭐 이러는 거야. 왜냐면 여자들은 다 똑같거든. 여자들이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그것뿐이야. 내 마음을 부셔놓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거절해주지. 느낌이 되게 달라지지, 얘들아. 너희들이 그냥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I don't think that I like her를 들었을 때랑 지금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들었을 때랑 조금 더 찌질한 느낌이 살죠. 이쪽에서 거절해주지 뭐. 진짜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 얘들아. 이 정도면 솔직히 진짜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치? 해석 자체는 난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 이거지만 지금 느낌은 얘들아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치? 오히려 매달리는 느낌이지. 그래서 조금 찌질한 느낌이 나오죠. 오케이? 걔네들은 다 똑같고 내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길 바랄 뿐이야. 그치? 먼 곳으로 떨어지길 바랄 뿐이야. 그쵸? 됐어? 자, 여기서 풀풀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같이 그냥 떨어지겠지 라는 표현. 오케이? 나도 이제 나 걔 좋아하지 않고 걔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뭐 우리는 이제 끝이지 라는 표현. 이랬어? apart랑 연결되는 거야. 그치? 그냥 우리는 이제 떨어지는 일밖에 안 남았네 라는 거. 이제는. 됐어? 어쨌든 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내가 안 좋아하는 거야, 걔. 이래지. 야, 아니야. 내가 안 좋아하는 거야. 이런 거. 그 느낌이야. 딱 얘들아. 오케이? 아, 나 차인 거 아니야. 내가 안 좋아하는 거야. 오케이? 네. 재밌는 노래였어요.